뭐 이거 아닙니까? 네. 아버지 마시노. 말해라. 아버지 마시노. 새끼가 이거. 어, 한번 한번 보여주세요. 한번 잡아도 되나요? 아, 해봐. 잡으세요, 잡으세요. 안경을 벗어야 됩니까? 아니, 아니, 아니. 아버지 뭐 하시노? 아버지 뭐 하시노? 아! 아버지 건달인데. 아, 잠깐만요. 좀 사시더니 이제. 골프 치시면서 치시는데. 아버지 뭐 하시노 감정 팍 끌어올랐겠어요, 그죠? 늘 많이 맞던 거잖아요. 그렇죠. 네. 육성 애비 안 가져오면 아버지. 네 아버지 뭐 하노? 그러면 박형태 감독 빼고 된 겁니까? 영화 친구는 닥터 K라는 영화의 스크립트 하던 친구가 제 학교 동기였어요. 제 단편 영화를 찍어줬던 그 친구가 영화 친구 시나리오를 입수했는데 거기에 형이 할 역할은 선생님밖에 없다. 그래? 나는 장동건 역할 하고 싶은데 공수 역할 가발 쓰고 내가 하고 싶은데 왜 자꾸 아버지 뭐 하시니 이걸 나한테 주지? 네가 하와이 네가 가라 이거 해야 되는데 멋지지 않아요. 아, 네가 가라 하와이 마이 못다 이거 늘 쓰는 말인데 마이 못다인데 자꾸 저기 박형택 감독이랑 호프집에서 술 마시면 장동건 역할 제가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가 울 때 맞을 뻔했죠 제가. 제가 아니 가발 쓰고 하면 되잖아요 감독님. 제가 그 아까 아니 가발 쓰면 약간 장동건 저기 아까 보셨잖아요 진실게임에서 아니 그래서 이제 야비한 역할 이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당연히 저한테 그 역할을 주실 줄 알았죠. 근데 감독님이 야비한 선생 역할도 오디션을 준비하라고. 너는 얼굴이 너무 착하게 생겨가지고 네 얼굴엔 야비한 얼굴이 없어. 그래서 오디션 준비를 제가 한 1년 가까이 정말 학교 그때 학교 애들 휴가 나오는 동기 애들 붙잡아다가 네 붙잡아다가 아버지 말 네 아버지 뭐하러 네 휴가 나와 서울역이야 이러고 연습하자 우리 네 아버지 뭐하러 아버지 말 그리고 자취하는 무술 경기자 동생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돼? 어떤 각도? 이 각도? 또 시계. 계속! 야, 이렇게 돼봐, 이렇게 해봐. 계속! 야, 그 한 장면을 위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. 네, 1년, 그 1년 동안. 근데 그 역할이 와, 확정된 것도 아니고. 네, 오디션 때문에. 네. 그리고 그 제 역할에 오디션 보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너무 긴장을 하고 간 거죠, 오디션장에. 근데 어쨌든 저는 무술 연기자 동생을 데리고 가서. 실제로. 여기, 여기 제작사 대표님, 박형택 감독, 그 다음에 PD. 가지고 제가 가지고 정말 무술 연기자 그 동생 데리고 나 한 번만 봐줘라. 내가 진짜 한 번만 때릴게. 정말. 네 아버지 봐라. 네, 곽경태 감독이 쟤 안 될 텐데 이 표정으로 보고 계신데. 그래갖고 정말 그렇고 아버지 뭐 하시노 해가지고 때리기 시작해. 아버지 뭐 하시노. 계속. 저기서 말릴 때까지. 그래서 진짜로. 그래갖고 곽경태 감독 저 제작사 대표. 야! 맞아! 야, 맞아! 그만해라! 그만해라! 합격! 그 자리에서! 합격! 너무 때리니까! 네, 너무 때리니까! 바로 그래서! 아니, 이게 왜냐면, 이게 그렇게 큰 역할이 아니거든! 저 정도까지 사람을 때릴 일이 아닌데! 별로 많이 나오지도 않는데! 네. 아니, 하나 품어놓고, 개자투 잡으니까! 네. 그 친구는 얼마 정도 맞은 거예요, 도대체? 한 열대였을 때 맞은 거예요. 정말? 아우씨, 왜냐면, 네 아버지 그 전에 오디션에 맨날 떨어지니까, 이제 더 이상 근데 대신해질 친구가 본인의 아니, 안을 아니고, 거기다 푼 거 아니에요. 네 아버지 뭐 하는 건데 뭐 한다고 했어요? 처음에 회사원인데 그 다음에 유호성이 건달인데 건달하고 그냥 막 자기 인대로 계속 때릴 때마다 지금 때릴 때마다 어 why that before? 그래서 제가 그 영화 찍고 2004년도에 제가 흑자로 되는 거예요. 왜요? 갑자기?
500에 30 이제 원룸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. 지하를 벗어나서. 왜?